제가 그 어제 세명 연행된 그 사건에 대해서 예, 제가 그 규탄하는 의미에서 해군기지 사업단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한 소령이 예, 박명기 소령이라는 분이 나와갖고 북한 사람이냐, 북한 사람이냐, 북한 사람이냐. 아, 소령님. 아, 소령님. 말라고. 아, 뭔데 쳤어, 내가. 소령님이 방소령님이십니까? 치지 마. 아니, 당신은 아, 소령님이 쳐대고 나를 치면 안 방소령님이세요? 돼? 예? 쳐. 아니, 방소령님이시냐고요? 맞습니다. 예? 아니, 사람이 1인 시위하는 사람 되고, 북한 사람이냐고 확실하세요? 그래요? 1인 시위 했습니까? 예? 1인 시위 했어요? 1인 시위 했어, 2인 시위. 1인 2인 시위 시위하고 말라고. 피켓 메고 있었잖아. 그럼 2명이 하면은 그러면 북한 사람이야? 야, 근데 북한 예? 사람이면 들었어? 북한 사람이냐고 북한 사람이면 했다며? 들었어? 더러워, 더러워. 떨어져. 당신 어? 더러워. 당신이 먼저 입을 대놓고 뭐 나한테 더럽다고 그래? 어? 북한 사람이 강한 했다고 양반이네. 했다고 했잖아요, 또. 왜 그래? 아, 그럼 한번 대질해볼까요? 대질해봅시다. 지금 여기 우리 사람들이 촬영팀이 와가지고, 이거 뭐, 저왜 문화재 사업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바로 연락 받고 오셨구만. 아니, 문화재 발굴을 여기 해군 사업자 당사자들이, 그 문화재 발굴, 재단한테, 그렇게 신청해가지고 사업하는 게 어딨어요? 참, 하여튼, 특이해요, 독특해. 완전 지금 평탄화 작업하시지? 사업 바로바로 끝날 수 있게끔. 대단하세요, 하여튼. 모르시면 좀 예? 가서 물어보고 얘기하세요. 아니, 평탄화라는 거는. 물어봤어요, 아까. 지금 이, 문화재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가서 이제 현장 담당 책임자를 만나서, 물어봤는데요. 여기가 저희는 그 평탄 작업이 건물을 들어서기 위한 그 형식적인 그 문화재 발굴 사업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여쭤봤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이제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시스템 자체가 해군에서 그 재단으로 그러니까는 이거 발굴하는 재단 이거는 그러니까는 어떤 공기업이나 이런 거, 공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의 사업이죠, 그것도. 돈을 벌기 위한 그 재단에서 이거를 일단 해군에서 재단한테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해군이 문화재청에 다시 한번 의뢰를 해서 허가를 받고 그런 순이랍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 재단에서 해군 사주를 받고, 할수 있는 건 아니냐 그랬더니 뭐 그러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시스템 자체로는 충분히 가능한 그 시스템이고요. 문화재 발굴 조사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는데 담당자 그거 담당자가 아닙니까? 공기업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해군에서 아까 어떻게 맡겼다며 이 사람들한테 재단에게 군인들은 군인법은 뭐예요 도대체? 네? 민간인 폭행에도 이렇게 멀쩡히 버젓이 누가 벌어댕기고 폭행을 했다고 네? 그럽니까? 당신이 무슨 폭행을 폭행을 안 해? 당신이 동영상 증거가 있는데 증거 장난해 지금? 증거 가지고 와서 증거가 막 있는데 배에서 막 손으로 내가 막 보여줄게 밀고 나 지금 증거 떨어뜨리고 있어 보여줄게 맞아 봐봐 지금 조심하세요 사람 안 다치게 해주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방소령이 이렇게 바지선에 오르는 시민들을 발로 차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축구공으로 여기는 이러한 행위는 좀 문제가 있을 듯한데요. 그 방소령이 이제 만약에 진짜 축구공인 줄 알고 발로 찼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수 없겠죠. 누구나 이제 축구를 하니까. 사람 안 다치게 해주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발로 차서 발로 차고. 야, 해군. 너네 씨발놈들아, 너네가 진짜로 대한민국 그럼 맞아? 야, 쭉쭉쭉. 근데 방소령이 분명히 사람인 줄 알고 그걸 팍그 찾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한 폭력행위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닷가에 사람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배 위에서 발로 차면은 사람이 바닷가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데 그건 살인 미수행이죠. 그 형법에서 나온 살인 미수행이기 때문에
최소한 징역 20년 정도까지는 방소령은 지금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어?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국방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무르고 발로 차는 게 당 국민.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국방을 위태롭게 한다고. 어? 신고, 신청하시라고요. 못 들어오게. 알았어, 신청할게. 아저씨, 들어와요. 아저씨. 지금 이거 내 이거 찍는 게 우습게 여겨지는 게, 어? 아저씨는 지금 공무집행하는 거고, 그렇지. 우리는 공무집행하기 때문에 찍는 거고, 당신이 지금 이거 찍는 거는. 불법 체증이야, 이 양반아. 어? 아저씨가 당신이 지금 공무집행하고 있는데, 공무집행하는 거를 찍고 있는데, 당신이 이거 찍고 있는 거는, 어? 지금 찍고 있는 거 알겠지? 지금 찍혀있죠? 당신이 지금 찍고 있는 거는 불법 체증이라고, 이 양반아. 당신은 지금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행정을 제가, 내가 지금 찍고 있는 건데, 당신은 뭔 거로 지금 찍고 있어? 어? 국방부 사업부지기 때문에. 아니, 당신들 지금 불법 사업 하는 거잖아, 불법 사업! 누가 어? 불법 사업에 합법 제대로 항공, 환경 영향평가도 않고, 주민들 이간질 시키고, 이 해군 개새끼들이, 어? 그 저기 아저씨한테 이간질 시켜가지고 안에 집회하라고 하고 전단지 주고, 어? 해군 개새끼들이, 어? 이 씨발 새끼들이 뭔, 어? 그 후레자식들 다 목을 다 쳐버려야 돼, 그 개새끼들은, 어? 욕을 좀 해군 간부 그 개새끼들은 다 목을 쳐버려야 돼요, 어? 아저씨 치라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아저씨 치라는 게 아니라 그 해군 간부 개새끼들은 비리 횡령 저질러도 이 개새끼들이 내부 고발한 사람들, 어? 오히려 다 적법한 사업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 안 잡아오고 용사들은 뭐 하나 모르겠어. 자, 적법하면 왜 안 잡아가겠어요? 개 같으니까 안 잡아가지. 아니, 적법하면 왜 안 잡아가? 어? 그렇죠. 개 같으니까 안 잡아가지. 그렇죠. 인정했죠. 개 같은 사업이야. 이게 지금 바로 이게 바로 개 같은 사업이란 거예요.